자, 정원무게 짧아요. 자, 오늘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줄 아셔야 되며, 3차 함수 대칭성까지 공부하신 학생들만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사실 이 비율 관계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자, 일단은 오늘은 3차 함수에 대해서 하면서 일단 이 3차 함수는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극값이 존재하는. 자,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하는데요. 뭐 굳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때도 똑같은 식으로 성립을 합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요 극대값 있죠? 그 극대를 가지는 지점 있죠? 여기서 접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극소를 가지는 지점 있죠? 여기서 또 접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 접선을 그렸을 때, 극대점에서 이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고요. 극소점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구고, 여기 다시 만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구고, 다시 만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구고,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한 극대와 극소가 되는 이 중앙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점대칭이 되는 이런 변곡점이 존재하더라라는 것까지 했죠. 여기도 서로 이제 수직을 떨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이 비율 관계가 항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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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어떤 3차 함수든 간에 막 그렸거든요, 제가. 예, 막 그렸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자, X축, Y축이 있으면은 이 극소가 되는 지점 있죠. 이 극소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오늘은 비율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프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옮겨 봤을 때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세팅을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자, K 곱하기 자, 여기가 0이에요. 0이고 제가 여기를 여기가 1대1대1임을 증명하는 중이니까, 해서 얘를 제가 그냥 마이너스 3에 팔아 잡을게요. 그리고 알파는 양수예요. 자, 이렇게 잡아놨을 때, fx 같은 경우는 k, x에, 0에서 접하니까요. 함수값도 0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이니까 x제곱 가지고요. 곱하기 x 플러스 3알파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극대가 되는 지점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극대가 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을 해보면 K, EX, X 플러스 3알파 플러스 X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되고요. K 곱하기 E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 플러스 6알파X가 돼서요. 우리가 3X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3KX, 그러면 X 플러스 2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여기 0이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 2알파가 되죠? 제가 알파를 양수라고 세팅했기 때문에. 자, 그래 버리면, FX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2알파일 때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요. 마이너스 2알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알파.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칭성에서 이제 확인하셨듯이 얘랑 얘 극대와 극소가 되는 지점 사이에는 항상 점대칭 그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 3차 함수가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알파고 얘가 x좌표가 0이면요. 얘는 자연스럽게 x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뭐가 증명이 된 거냐? 여기서 1대 1이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이 작업을 여기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극대점에서도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1대, 1대, 1이 성립하겠죠. 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구면은 여기도 같은 비율을 가질 테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같은 비율이 돼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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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구나. 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번에 3차 함수가 또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인데,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요딱 가운데 대칭되는 지점. 얘가 한번 원점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딱 원점에 있더라. 딱 요렇게 있을 때도 이제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자, 대칭 관계니까요. 제가 여기를 이번에 알파를 잡으면 얘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길 0으로 잡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fx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여기 y는 fx입니다. fx를, 자, 또 최고차항에서 또 k라 잡고요. 이것도 구분을 해줘야겠네요.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자, 아예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자, kx,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x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얘를 미분을 해볼 건데요. 자, 얘를 미분하기 전에 얘는 뭐 곱미분 써도 되는데, 그냥 전개를 쭉 할게요. 편의상. 여기서 x제곱 빼기 알파제곱인데요. 그 x3제곱 빼기 알파제곱 x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요. f'x 같은 경우에는 k, 자, 3x제곱 빼기 알파제곱이 돼서요. 자, 어디 보면, 얘를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수분해 보시면 3k, x제곱 빼기, 얘가 3분의 알파 제곱이 되는데요. 얘가 루트 3분의 알파의 전체 제곱이 돼서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자, k가 양수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구나. 여기가 루트 3분의 알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극소가 되는 지점, 여기가 루트 3분의 알파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대 얘의 비율이 요 길이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요, 요 비율 관계에서 꼭, 대칭되는 점 있죠? 대칭점. 얘를 쭉 그었을 때, 지금 우리가 뭐 구한 거냐면, 얘를 알파로 잡았을 때, 얘의 위치를 찾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1일 때, 이게 루트 3이라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3차함수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요. 요두 개는 반드시 필수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1:1:1:1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대칭점에서 1대 루트 3이더라. 이 대칭점은 극소가 되는 지점 혹은 극대가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다시 만난 지점이 항상 루트 3이더라.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칠판 한번 지우고 4차 함수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4차 함수 비율 관계도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만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W자 형태가 있잖아요. 4차 함수가. 자, 이렇게 그려지는 이제 4차 함수 W자가 있는데, 제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fx를 또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죠. 자, k 접하니까 x 빼기 알파에서의 제곱, x 빼기 베타에서의 제곱이다. 하고 알파랑 베타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한번 보죠. 자, 해놓고서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요. 지금 극소가 x는 알파일 때고요. X는 베타일 때거든요. 극대가 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느낌상 왠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것 같죠. 자, 이걸 한번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자, 미분을 해봐야 되는데, F'X는 K 두시고, 앞에 거 미분하면은 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2배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공통인수가 있어요. 한번 다 묶어내보죠. 자, 그러면은, 2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2K,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묶어내면요. 자, 요 사이에는 X 빼기 베타만 남고, 여기는 X 빼기 알파가 남기 때문에 2X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2로 묶어내면, 얘가 이제 x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4가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도함수를 봤더니 알파가 있고요. 자, 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는 거예요. 해서 도함수가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즉, 극대가 되는 지점이 뭐더라?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해서 요 사실도, 자, 여기가 1대1입니다, 여러분. 1대1. 여기가 1대1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알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함수에서 제가 중요하게 이제 다뤘었던 요 쉬어가는 형태예요. 요 쉬어가는 형태. 자, 요 쉬어가는 형태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쉬어가는 형태는 이제 수업에서 했듯이 얘는 이제 삼중근 가지는 그래프거든요. 삼중근 가지는 그래프 해서 뭐 이렇게 볼게요. 어떤 4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또 X축, 자,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요 쉬어가는 점을 항상 원점 쪽으로 대칭이동할 수가, 아, 평행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가 0이고 자, 여기를 알파라 잡을게요. 근데 얘가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면요, 극소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요 비율이 항상 3대 1이라는 비율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4알파라 잡을게요. 그냥 알파가 양수고요. 그러면 자, 여기를 Y는 FX라고 했을 때 FX 식 자체를 4차 함수니까, 자, 쉬어가는 점이니까 x 3제곱이고요. k, 초보창에서 몰라요. 자, 그 다음 얘는 x 빼기 4 알파라고 둘 수가 있죠. 자,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자, x 프라임 알파는 k,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 x 빼기 4 알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 3제곱 곱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안에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요. 3x 3제곱이 되고, 여기서도 x 3제곱이 나오니까 자, 4x 3제곱이 돼요. 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12 알파 x 제곱이 되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x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4x 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가 4kx 제곱이 되고요. 앞에서는 x만 남고 빼기 3알파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러니까 0이 있고 3알파가 있는데, 자, 3알파에서 지나가면서 0에서를 접하는 이런 함수예요. 즉 음수 음수 양수 되니까 감소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지점이 뭐예요? 여기죠. 자, 그 다음에 극소점이 바로 3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4알파를 잡았을 때 요지점이 3알파라는 거를 밝힌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몇 대 몇이더라? 3대 K를 쓰면 안 되는구나. 네, 3대 1이구나. 그래서 쉬어가는 그래프에서 좀 자주 나오는 비율이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비율 관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비율 관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알면 유리하고 이렇게 편한 부분이 있으나,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비율 관계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식을 잡아서 미분을 해갖고 그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원리를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비율 관계를 쓰는 게 좋은 것이지, 그냥 비율을 달달달 외워서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영상을 토대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처음부터 3차 함수 개형부터 쭉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킬러 문항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번 무게 짤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